All right, what is up, people? 그거 한번 하자. 잠깐만, 노래 틀어줘. 아니, 우리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, 지금. 그게 중요한 거야. Yeah! 눈을 감았어 잠이 오질 않았어 내 꿈을 내가 그려 Yeah 아무도 없는 곳에 우리 또 뿐이었음에 네 생각이 아침까지 베개 가본 my babe 야 아침에 뭔가 조금만 더 느낌 좋아 우리 지금 짜이널 지금 엠카야 생각만으로도 두근대 기억나요 미소 두르고 찬란했지 저희 지금 엠넷의 첫방 엠카 산옥 들어가기 전입니다. 맞습니다. 여러분 준비되셨나요? 드디어 첫 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대 열심히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. 저희 지금 엠넷의 첫 방 엠카 산옥 들어가기 전입니다. 맞습니다. 여러분 준비되셨나요?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엠카 카운트다운에 돌아온 NCT들입니다. 오늘 첫 방인데요. 우리 시즌 여러분들께 상당히 지금 많은 컨텐츠를 보여드리려고 컨텐츠를 많이 찍고 지금 첫 방을 하는데 마치 현재 약간 반지 잃어버렸어요. 어떡해. 항상 스타로 배정해서 이번 맞아 나 아니라서 내가 재미나 예쁜 착을 입고 있고요. 입덕 지킨 거 있어요. 그러면 나처럼 다시 찍어줘. 감사합니다. 아 맞다. 그래 나 사실 나도 끼고 왔다 오늘은. 너 어 진짜? 너 또 여기 꼈어? 아 근데 진짜 잃어버린 거 같아. 나도 어딘지를 모르겠어 지금. 바이바이. 지금 가고 싶어 했는데. 아니 여기 있다. 부산 가져가. 부산은 내 거야. 부산 내 건데 가져가. 너 맞냐 나만요? 지금 나 3일째 사진 올리고 있어. 저희 내기한 것도 따로 2분쯤까지 거였어요 47분에 내려오세요 했는데 50분에 내려왔어요 야 정확히 50분에 내려온 건데 그러니까 플러스 1점 그러니까 아, 그치, 너무 안 지나게 이거는 지각을 안 했다는 거야 지금 진짜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사진 아, 오기 전에 오기 전에 내려가면 플러스 1점 그치 그치 맞아. 안 늦으면 3점인 이유는 강점은 미리 오는 거야 봐봐 우리 룰 자체가 원래 뭐였냐면 50분의 픽업 시간이야 그럼 50분까지 내려가면 플러스 1점이고 플러스점의 의미는 더 일찍 오는 게 의미지 아니, 싸우지 마 어차피 아, 지정이 아, 가야 돼 근데 봐봐 50분에 형이 온다고 아니, 했어 내가 48분에 일어났다고 치자 근데 47분에 내려오세요라는 문자를 했어 근데 나는 50분까지만 내려가면 플러스 1점이거든 근데 진짜 솔직하게 아니야, 얘기하면 아니야. 우리 어느 정도였냐면 처음에는 오 내려오세요 전에도 도착했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맞아. 첫날에 도착하시기도 전에 우린 이미 기다리고 아, 있었어 아 이거 진짜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 그리고 우리 아니, 그리고, 너랑 나랑 같이 아, 그랬어 진짜 너가 그렇게 아니 얘기했어. 너랑 같이 가려 너랑 나랑 같이 그랬다고 시작이라고. 아 그니까 봐봐 아 그만해 마이너스 1점의 기준이 뭐야 마이너스 1점은 내려오세요의 5분이지 어. 그러면 플러스 1점의 기준이 말이 안 되는 게 내려오세요의 전후 아니라니까 픽업 시간 기준이라니까 찍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네. 이거 지금 막 산호 끝나고 너무 많이 끝나고 이제 저희 고래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. 제가 그렇게 옛날에 지성아 우리 핸드폰으로 열심히 해볼까라고 했어. 같이 하셨 때. 아, 그런 나 이제 요즘 안 해요. 근데 지금은 갑자기 저보고 같이 갑자기 이번에 컴백쇼 준비하면서 저보고 같이 하자는 거예요. 어이가 없어갖고 여기 이제 오늘 아침에. 모기 물렸어요. 모기. 아 모기 물렸어? 모기가 있어 숙소에? 모기 그래서 잡았어. 못 잡았어. 더 잡는 거 오늘 6시 50분에 출발했잖아요. 6시인가 5시 40분인가에 이것 좀 느꼈어요. 문 잘 자꾸 닫고 다니면 그게 문제가 아닌 거 같아. 그리고 진영씨 도대체 베란다 불을 언제 끌 거예요? 아니 커튼 때문에 아세요? 커튼 때문에 그 끈질 몰랐네요. 안 끈질 몰랐네요. 너무 그거 아세요? 어, 너는 안 보일 수 있는데 나는 그 에어컨 그 호스 때문에 살짝 그 틈이 생긴단 말이야 분위기 있네 낭만 있다 이상한 거야 나는 그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완전 어두워가지고 몰라 진짜 내가 그걸 사줄게 무드등을 사줄게 진짜로? 어. 아 그럼 너무 좋죠 너무 필요했어 나 사면서 너 거 하나 사줄게 런쥔이 형이 두 개 있잖아요 한 개 뺏어갈 좀 모여가지고 내년 생일 선물 대신 사줄게 아, 성인 기념 성인 선물로 해줄게요. 그래. 나는 좋지. 너무 좋지. 아 생일 선물로 그냥 뚱치십시다.
네, 그리고 오늘 저희가 산옥을 했는데 딱 두 번 만에 끝냈습니다. 정말 끝냈죠. 네, 시청률 30.5% 해찬 캠의 해찬입니다. 오늘은 저희 NCT 드림의 M 카운트 첫방, 드디어 첫방, 바로 첫방, 그 첫방 현장인데요. 지금은 이제 맛 사전 녹화가 끝나고 이제 고래 사전 녹화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. 오늘 맨 만나볼 멤버는요. 사실 이 친구랑 제가 친한지는 잘 모르겠어요. 네. 오늘 한번 친해져 보자고 하는데 한번 해볼까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성함이? 황런전이요? 네. 아, 준. 준? 네. 황런준 씨. 네. 런준 씨. 오늘 맛 사전 녹화. 아, 런준 씨 제가 이래서. 네. 런준 씨. 네. 오늘 맛 사전 녹화 어땠어요? 세트가 너무 예뻐가지고 되게 빨리 끝나죠. 맞아요, 맞아요. 저희가 딱 두 번 주고 사실 그거는 저희가 잘한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딱 두 번만에 끝이 났다. 오늘 고래는 어떤 마음으로 하실 예정인가요? 이제 맛은 멋있게 하면 고래는 그냥 재미있게. 네, 맞아요. 그냥 놀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무대에서 노는 순간 끝나거든요. 맞아요. 네, 뒤집어 놓으셨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자 3,000,000,000,000,000,000 개의 하찬이었습니다. 여러분 오늘 첫방, 바로 그 첫방, 그 첫방, That's 첫방. 마크야. 배고프다. 자, 안녕하세요. 올해 3번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I will die. 안녕하세요. 여기는 인기가요. 어디가요? 저의 첫 마지막 날입니다. 아, 사실 안 잤어요. 아직, 근데 그게 잘못돼서 아기라, 아직 아기라 맨날 밤 9시, 10시에 재워야 되는데 나 3시, 새벽 3시까지 참는 게 말이 돼? 괜찮았어? 맞아, 잠을 자야 해서 선택을 잘못했어. 내가 미안해. 내가 못 키웠어. 금방 시켰어요. 우리 네. 딱 3시, 우리 셋 것만 시켰어요. 다른 사람 안 먹을 거라 나 시켰지, 내 거. 귀엽다. 괜찮지? 어. 민크 했어? 아니. 까먹었어. 이때. 아니, 솔직히 할 수 있어. 할 수는 있는데. 네가 한 말이니까 내가 해줘. 해주세요. 원대로 믿고 싶어서는 눈을 감았어. 잠이 오질 않아서 내 꿈을 내가 들여. Yeah. 아무도 없는 곳에 우리도 보였음에 네 생각이 아직까지 매일 가득한 babe. 살아있다. 오! 주인이 했네, 주인이. 5등? 어? 5등? 자존심 상하게 안 하려고. 그래서 참을게. 나 진짜 귀 죽을까봐. 그래서 내가 참을게.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. 국등 천동 스튜디오로 배달. 그러면 아 지금 빠졌죠? 우리 형 사실 전화해달라고 했어. 옆이야. 이만했어요? 이만했어. 그래 뭐니? 벚꽃이야. 그 베레모 여기 높이 줄이고. 물러요. 했다 왔다. 가. 아니 에이
형, 우리 지금 다 같이 힘을 모아볼까요? 저는 약간 나 아니 아니면 아닐까? 빈스 유 하나 둘 셋 이렇게 할까? 아 끝까지? 오케이 그냥 뭐 형이 계속해도 되고 멈춰도 되고 부산 근처에 거제도 있다고 들었어. 거제도 가고 싶다. 같이 가자. 아니 밥만 먹고 와야 된다니까? 어? 밥만 먹고 와야 돼. 딴 거 하면 안 돼. 아, 나 할 거야. 12시에 이제 저희가 숙소에서 출발해가지고 보통이면 한 밤 8시, 12시에 숙소에 오는 건데 지금 먹어야겠네. 근데 딱 출발해가지고 지금 뭐 시간 뭐? 처음이잖아요 이런. 이렇게 이제 일찍 갑니다. 12시부터 준비한 건 처음이고요. 근데 그래서 더 예쁘게 잘 나왔던 것 같아요. 오히려 저는 지금까지 했던 한국 중에 가장 컨디션이 좋았어요. 앉아가지고 오히려 앉아서 얼굴이 되게 더 잘 나왔던 것 같아요. 되게 붙지 않아. 여러분 신승이 덕분에 뭔가 되게 이번 활동에서 되게 해보지 못했던 경험과 그런 기록들과 좀 많이 느낄 수 있대요. 성찬이가 있더라고요. 생각해보니까 그 성찬이가 인기가요 MC였더라고요. 그래서 막 대본 리딩할 때도 되게 막 재밌었고.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3시 반에 새벽에 끝나고 제가 숙소 이제 한 5시 반쯤 갔는데 성찬이가 안 자고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너 왜 아직도 안 자냐고 했는데 너무 배고파서 아 이건 뭐 성찬이한테 얘기해야 되는지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막 너무 배고파서 막 수박을 먹고 있더라고요. 이런 조각을. 그래서 그거 보면서 진짜 와 잘 먹는 배가 고팠구나. 오늘 또 보니까 안 부었더라고요. 부럽더라고요. 아무튼 저희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보셨으면 생방인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켜봐주세요. Gary.